영상은 그럼 이제 몇개 정도 만들었습니까? 일단 예전에 그냥 짧게 올린 영상 두 개는 뭐 공부법 얘기 뭐 이런 걸좀 올려놨었고요. 모비율 추정 얘기를 하나 올리고 그 모비율 추정에 이제 좀 반박하는 댓글에 대한 영상을 짧게 하나 올렸고, 그다음 구독자 감사합니다 영상에다가 조금 반박하는 내용도 달아서 거의 반박 영상 두 개. 그다음에 다시 모비율 추정을 좀 완벽하게 그 교과서 나온 설명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계산 결과만 딱 보니까 과정이 궁금하다.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처럼 그 계산 방식을 소개한 영상이 그 다음에 올렸죠. 그게 한 18분 정도? 도용.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걸 나가고 난 다음에 되게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생각이 이런 생각 든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런 문제하고 이제 결부해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현상하고 결부해가지고. 아,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저는 좀 제가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뭔가 논리적인,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사상만 얘기할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스스로에게 자꾸 좀 반성하고 조심하고. 그래도 댓글을 쭉 남기신 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양반은 이렇게 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해도 전혀 안 하는 것 같다.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들었을 거고. 뭐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교육 수준이 좀 높잖아요. 사실 제가 뭐 유튜버를 되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한 거는 사실 진짜 2주 남짓인 상황이라 저를 향해서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 걸 대응해 본 적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학원에서 말도 안 듣는 애들한테 멘탈 많이 갈리고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그 댓글을 다 읽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머리가 과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속된 말로 제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휘둘려서 저만의 생각을 하기 힘들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제 소신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댓글만 보고 있으면 제가 자꾸 뭔가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편을 드는 것도 웃기고 그 사람들을 반박하는 것도 웃기고 결국은 제 색깔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영상을 찍기 하루 전에는 진짜 댓글 하나도 안 보고 다시 제 생각만 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또 나날이 달라지겠지만 아직 정말 제 말대로 하면 쪼렘 유튜버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고요. 그런데 아주 보면은 오늘 이제 중요한 거를 그 시청하시는 분이 보이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표본 비율을 통해 가지고 모비율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통계를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큰 그런 표본 집단 같으면 대부분 모비율과 거의 일치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그쵸. 그게 정상이다라고 통계학자들이 말을 한 거고.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이번에 사태를 볼때 소아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너무 놀란 거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칙이나 통계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악을 했고,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경악을 했죠. 근데 저는 아무튼 뭐 정치가나 이렇게 응원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라 저는 보통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해도 남한테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말. 뭐 강요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저는 거론하고 싶었어요. 유튜브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게 옳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안 받은 그건 그 사람 일이고. 저는 수학 유튜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막 따지기보단 이런 게 있어라는 그런 진실? 사실은 전달하고 싶었고, 단지 저는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당연히 조작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말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제가 남한테 강요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지만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든지 농후하다든지 그런 것은 표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해도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어디 구석에서 쪼그라져서 내 생각은 아닌데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의 상황도 아니고 내 자식들이나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슈인데 이렇게 묻혀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묻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의심스럽고요. 적어도 모든 지식인들이 공론화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따져서 참고짓을 가려야지 이걸 무턱대고 네 사상이 이상한 거야 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사상을 의심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뭘 하나 훔치면 그냥 대충 뭐 그것만 없애면 되잖아요. 지우고만. 근데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한 거잖아. 그렇죠. 저는 거기 있는 거 긁어다가 만든 건데요. 그럼 그거를 지금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리고 요즘에 뭐 되게 대학교 정도 다니신 분들 같으면 다 엑셀이 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엑셀 가지고 그냥 탁 누르면 그냥 그래프도 촥 그려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다룰 줄만 하면 그 하루 한두 시간이면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아니 20대하고 21대를 딱 그려놓으면 뭐 복잡한 거 말고 무슨 표준 절차는 개념 말고 그냥 막대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든지 그 다음 조금 전에 그 앱 깔아가지고 종 모양 그래프를 그려놨던 그렇게 하면은 이 여기 오신 어느 분이 딸아이가 벌써 이상하다고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왜 그림이 이렇게 이상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시던데 증거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공개된 거잖아요. 그냥 저는 이걸 공론화시키지 않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뭐 공병호 박사님 영상에서 뭐 되게 뭐 이쪽 전문가 얘기 저쪽 전문가 얘기 사실 그거는 수학 선생님 제가 봐도 어려운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만한 수준인데 왜 다들 그런 걸 거론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가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조용해질 때까지. 반박하는 것도 아니고 쟤들이 많아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 진짜 이게 조작이라면 시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지 위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막연하게 막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한 70대 되는 은퇴하신 교수님이 이제 답답해가지고 글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익명으로 처리해서 글을 소개했는데 왜 나이가 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여유 있게 글을 쓰잖아요. 참다 글을 썼더라고. 글을 썼는데 그분 이야기도 그렇죠. 이 통계적인 그런 증거가 너무나 확연한데 이거를 없다고 그렇게 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 자체를 그냥 매도하는 거는 그게 어디 법이냐 이야기야. 그게 통계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쵸. 그죠. 그게 그동안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과학 증거인데. 과학 증거잖아요. 그걸 깨부시면서 무슨, 17세기 무슨 십자군 전쟁 17세기도 아니죠. 무슨 종교전쟁 시절의 얘기를 패스트 때 제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궁금해서 패스트 때 전 세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읽어본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염병이 어떤 건지 몰라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공동체에 막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막 단체로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더 전염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죽고 이랬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정치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심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데 종교적인 신념으로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냥 숫자만 얘기하고 있을 뿐인데도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제가 학생들한테도 수학 문제는 틀린 걸 계산해도 저는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회의할 수 있는 힘이 그게 굉장히 큰 힘이잖아. 의심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해보고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유도 알고 그렇죠. 그런 게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어떤 걸 보면은 그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런지를 탐구하면서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선생님이 무조건 AX가 B면 X는 A분의 B다 외워라 라고 써놓는 건
그냥 외우는 애들이 있고요. 그게 왜 그렇게 그런지. 바뀌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학생 때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아예 공식을 안 외웠거든요. 좀 심한 말로.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공식을 안 외워도 저는 학생 때 수학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상위 2% 이내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 자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구심을 갖는 애들은 당연히 잘하는 게 수학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구심 자체를 막는 지들이 수학 못한다고 티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수학도 결국은 이제 일종의 좀 잘하는 사람은 어떤 식의 되게 경험적으로 이렇게 한 십몇 년 가르쳐보면 어떤 친구들이 수학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배짱이 좋아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만났었을 때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잖아요. 당연히 배운 개념이 있어도 막상 문제를 만나면 말을 살짝 꼬아놓으면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애들이 보통 평균적인 애들은 겁을 먹어요. 문제. 그래서 문제를 읽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발전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흥미롭네요. 문제를 읽지도 않고 그냥 내가 안 배운 거니까 못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애들이 10명 중에 5명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만나면. 그런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죠. 뭐 당연히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설명을 해주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도구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무토막이 있으면 자기 주머니에 톱이 있고 칼이 있고 무슨 막말로 케이크 자르는 칼이라도 있으면 흥미가 있는 사람이면 일단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걸로 썰어라도 볼 거 아니에요. 케이크 자르는 칼로 이건 왜 안 썰리지? 이런 걸 해본 사람하고 선생님 이거 뭘로 잘라요? 아 그거 톱이야? 네 하고 톱으로만 잘라보는 사람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크게 나지. 저는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냥 수학은 이런 것이야 이런 걸 외워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실험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해보고 즐기고 안 되네? 아, 난 왜 멍청하게 케이크갈로 나무를 자르려고 했지? 아, 나 참 멍청이었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뭐 수학에만 적용이 안 되겠네. 세상을 사는 데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걸 당했을 때 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사고를 갖는 게 그런 면에서 이제 저는 아까 배짱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주 멋진 용어네. 깡다구. 이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보는 거. 그러니까 뭐 그 같은 용어도 보면은 21대 총선의 통계 자료가 이상하다. 그냥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예, 저는 그냥 그런 의미로 누구나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해본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무조건 못하게 한다. 절대로 그냥 그 선거는 부정이 없어. 예. 그 어디서 나온 법이냐고. 그건 교육이 아니죠. 오히려 너무 걱정되는 애들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딱 봤을 때 일단 아닌 풀이 있잖아요. 그건 시도도 해볼 필요 없을 만큼 만재 말도 안 되는 풀이가 나왔을 때는 야 그거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라고 해도 무조건 이제 그걸 억지로 해보려는 애들도 간혹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한두 번은 해보고 아 이거 안 되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또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아 내가 했던 방식이 이건 안 되고 아 여기선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 그게 합쳐져야 하나의 지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지. 그냥 이거 푸는 법 저거 푸는 법 그런 거를 연습을 안 해보는 애들을 학원에서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면 그런 일 들어본 적도 없다는 애들이 의외로 많아요. 학교 선생님한테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 근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해본 문제는 없잖아요. 매일 그쵸. 새로운 문제가 나와야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성장이 있는 거니까.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스스로 고민해보고 시도해본 다음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또 해보고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시키는 대로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수능 문제가 사실 또 그런 거잖아요. 처음 보는 게 나오고 그걸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럼 그런 과정 중에는 시행오차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도구가 아닐 수도 있고 그것조차도 해본 애가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보는 문제야? 함수네? 그려봐. 저는 무조건 이것부터 얘기해요. 제가 그려주는 게 아니라 함수네 그려봐. 그럼 꼭 이렇게 말을 해요. 못 그리는데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는 걸 시도라도 해봐야 알려주는데, 그려봐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려보지도 않고 선생님한테 물어본 애들이 있어요. 그걸 설득하는 기간이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1년씩 걸려요. 근데 저랑 같이 수업하는 애들이 그걸 제 말을 납득한 애들은 확 오르죠. 성적이 갑자기 확 올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애들은 정말 확 깨닫고요. 못 깨닫는 애들은 선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설명을 안 해주냐고. 그리고 선생 탓을 하고 나가요. 그것 때문에 원장님한테 혼나고. 그런 일이 학원에서 벌어지거든요. 수학적인 상부는 일단 자기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연습부터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남이 하는 말만 그대로 믿고 고개 끄덕끄덕 우쌰우쌰. 저는 그러지 않나.